진짜 가을에 입으면 딱 예쁠 것 같은. 요즘 약간 올드머니 룩에 너무나도 잘 어울릴 법한? 너무나도 베이직하면서 좀 고급진. 요즘에 눈에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인 가을이 된 만큼 제가 그동안 야금야금 제 장바구니에 모아온 저의 패션 아이템들을 우리 몽독자들과 함께 구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설명하면서 마시려고 이렇게 커피를 한 잔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음료수 하나 챙겨서 저랑 그냥 친구랑 쇼핑하는 느낌으로 구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이패드에 싹 다 정리를 해왔는데 제가 평소에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들 위주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브랜드가 바로 이 컴프렌치라는 브랜드인데요. 컴프렌치는 굉장히 데일리하고 캐주얼한데 또 색감을 잘 쓰는 브랜드예요. 제가 뭐 새로운 것 어디 구경 가야지 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한 번씩은 둘러보게 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첫 번째는 이 스트라이프 네이비 니트예요. 얘는 대놓고 나 스트라이프 뭐 니트야 티셔츠야 라는 느낌보다는 여기저기 디테일이 조금 많이 추가가 돼 있어서 입으면 너무 데일리하게 예쁠 것 같더라고요. 여기 옷의 하단과 그 다음에 소매가 저렇게 네이비색으로 배색이 들어가 있어서 저 조합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그다음에 여기 옷 상단에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프가 세로로 들어가 있는 저 조직감도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진짜 여기 모델분이 입으신 것처럼 편하게 그냥 청바지 하나 입어도 되고 아니면은 요즘 유행하는 그냥 스커트 있죠? 짧은 스커트 하나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은 약간 어깨가 넓지 않다 보니까 항상 이 어깨가 조금 퍼프가 들어있다거나 살짝의 억강으로 만들어주는 그 핏을 좋아하는데 바로 요 니트가 딱 그렇게 어깨가 약간 볼륨감이 있어서 저 같은 어깨 좁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제격일 것 같더라고요. 아니 스트라이프인데 너무 귀엽고 뭔가 좀 세련된 느낌도 들어서 아주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첫 번째로 넣어놨고요. 요거 너무 예뻐. 제가 또 가을만 되면 주구장창 꺼내 입는 게 바로 이런 레더 자켓인데 요거는 진짜 레더는 아니고 페이크 레더라서 가격이 10만원 초반대로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컬러도 빈티지하면서 진짜 가을에 입으면 딱 예쁠 것 같은. 제가 상상한 코디에는 여기에 너무 조금 다크한 하의를 입는 것보다는 오히려 흰색 원피스나 아니면 흰색 그냥 치마 있죠, 긴 치마. 그런 롱스커트랑 같이 매치해도 조금 언밸런스한 느낌이 나면서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여기 모델분 입으신 것처럼 이렇게 화이트로 위아래를 맞추고 이런 레더 자켓을 위에 걸쳐 입어도 그냥 캐주얼하게 입기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상하이는 베이직하게 입고 그냥 이 레더 자켓 하나만 딱 끼얹어도 너무 멋스러운 그 느낌이 전체적으로 나니까 이런 아이템은 그냥 하나쯤 옷장 안에 두고 있으면 여기저기 코디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장바구니에 넣어놨고요. 다음에 마지막 컨퍼런스에서 봤던 거는 이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레더 자켓이랑 같이 매치하면 딱일 것 같은 이런 레이어드 롱스커트. 딱 보면 좀 페미닌한 무드고 발목까지 오는 긴 기장의 화이트 스커트인데요. 그냥 뭔가 똑 떨어지는 단정한 화이트 스커트보다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뭔가 패턴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안감이 이렇게 실루엣이 바닥에 보면 안감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게 보여서 조금 더 이런 디테일적인 요소가 가미돼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베이직한 아이템은 최대한 너무 튀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조금 사두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뭐 또 엄청 베이직한 것 같진 않아. 이 코디 너무 예뻐요. 그래서 맨투맨이랑 이렇게 같이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니트나 레더 자켓. 아무튼 저는 이 아이보리를 생각을 해줬습니다. 다음도 제가 자주 들어가서 보곤 하는 미뉴에트입니다. 여기서도 장바구니에 한 3개 정도 담았는데 이건 요즘 약간 올드머니 룩에 너무나도 잘 어울릴 법한 그런 니트예요. 그 기본템들만 잘 살려 입으면 충분히 구현해낼 수 있는 이 올드머니 룩이 유행해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좀 단정한 느낌, 굉장히 고급지면서도 깔끔한 핏이 좀 매력적인 옷인데 아직은 한낮에는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뭐 아우터를 두껍게 입을 필요는 없는 날씨니까 초가을에는 여기 모델분이 지금 코디하신 것처럼 아래는 긴 슬랙스를 입고 위에는 이런 니트, 반팔 니트를 같이 딱
딱 매치를 해주면 너무나도 베이직하면서 좀 고급진 그런 룩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이렇게 입으면 너무 밋밋하고 자칫 약간 재미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헤어 제품이나 아니면 헤어로 좀 포인트를 주고 여기저기에 액세서리들을 좀 추가를 해서 저는 아마 코디를 해서 입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좀 출근 룩으로 입고 다니기에도 딱일 것 같아서 아주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아, 이거는 이제 베스트를 하나 봤어요. 저는 너무 딱 달라붙는 베스트나 비스티의 제품보다는 약간 넉넉한 품에 이렇게 셔츠랑 같이 조합해서 입는 이런 니트가 조금 더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소재감이 약간 북시북시하고 조직감도 잘 느껴지는 이런 니트 베스트를 골라봤는데 근데 또 이번 시즌에 이렇게 블랙 컬러의 상의 좀 기본템들이 유행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블랙 컬러의 니트 베스트는 안에 뭐 블루 셔츠도 좋고 그냥 일반 얇은 가디건도 좋고요. 아니면 제일 기본적인 그냥 화이트 셔츠도 좋고 그래서 좀 코디하기가 무난하면서도 좀 센스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같이 조합해서 입을 수 있는 니트 베스트는 하나쯤 가을에는 장만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니트 베스트도 골라봤고 그다음에 요거 이것도 기본템인데 이런 기본템 하나 갖고 있으면 진짜 코디할 때 완전 만능 아이템. 너무 일자 핏보다는 약간의 플레어 느낌의 이런 블랙 스커트인데요. 거울이 굉장히 더럽네. 좀 개인적으로 유행을 한바탕 하긴 했지만 미유미유의 그런 짧은 스커트 있죠. 이런 거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좀 시도하기는 어려운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풀나풀하면서 적당히 기장감도 있고 폼도 넉넉하고 그래서 신경 쓰이지 않는 선에서 너무너무 예쁜 그런 블랙 스커트라서 한번 담아봤어요. 근데 이렇게 백팩 스타일링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마 여기에는 보통 부츠를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블랙 스커트에다가 부츠를 신고 백팩을 매도 귀여울 것 같고 여기 모델분은 그냥 반팔이랑 같이 매치를 하셨는데 난 조금 더 꾸꾸꾸 느낌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여기 위에다가 자켓 하나 조금 멋있는 거 걸쳐서 부츠랑 스타일링을 하면 제대로 좀 꾸민 느낌 나면서 코디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하늘하늘한 기본템 스커트 하나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담아놓고요. 미뉴에트도 전체적으로 코디를 이렇게 너무 센스있게 잘하고 뭔가 요즘의 그런 트렌드를 되게 빠르게 잘 읽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인 페미니크 보여드릴게요. 페미니크는 옛날 장바구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브랜드인데 여기는 자켓, 뭐 니트, 셔츠 이런 상의류들, 뭐 아우터들을 너무 잘하는 브랜드라서 꼭 한 번씩 자주자주 들리게 되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조금 멋있는 언니, 좀 세련된 느낌이 강한 브랜드고요. 이거 여러분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239,000원. 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비싸서 아 이러면 그냥 브랜드 제품을 사는 게 맞나 하고 지금 조금 고민 중이긴 한데 이 컬러가 적당히 그 찐득한 초콜릿색도 나면서 근데 이게 보면 기장감도 조금 있고 품도 훨씬 더 넉넉한 그런 레더 자켓이거든요. 그래서 컴프렌치에서 보여드렸던 레더 자켓보다 훨씬 더 무게감도 있고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강한 그런 레더 자켓이에요. 전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레더 자켓에 단추 있는 것도 물론 예쁘지만 이런 지퍼가 달려있으면 조금 더 블루족 느낌이 나서 약간 중성적인 느낌도 들면서 더 멋있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더라고요. 옷의 디자인부터 컬러 그리고 코디한 것까지 그냥 100% 제 취향이거든요. 이게 화이트 셔츠에 그냥 블랙 가방 하나 들고 이런 레더 자켓 무심하게 걸쳐 입은 듯한 전 여기에 부츠까지 신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코디하기도 너무 쉽고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긴 기장감의 화이트 스커트 요거랑 매치해도 그냥 무조건이지. 아 다음은 요 이븐 클래식 자켓이라는 굉장히 클래식한 블랙 자켓인데요. 2버튼이고 이번 또 FW의 가장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런 기본 검정 자켓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딱히 디테일이 크게 있진 않지만 정말 그냥 깔끔하고 아주 그냥 정석에 충실한 그런 디자인과 기장인 긴 블랙 자켓인데 요것도 너무 예쁜 거예요. 페미니크가 뭐 하나 되게 튀는 디자인이 있다거나 색상이 튄다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디테일들을 여기저기 브랜드랑 비교해가서 보면 결국 마지막 그 탑2로 올라가는 게 꼭 이 페미니크 제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미 여러 벌의 옷을 소장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한 번 입고 버리게 되는 디자인들이 아니라 또 옷장에 두고 다음 년도에 또 꺼내 입고 또 꺼내 입을 만한 좀 베이직한 하지만 기본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탄탄한 제품들이 많아서 제가 열심히 구경 중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키가 조금 작은 편이기 때문에 160cm라 여기에 코디를 하게 된다면 자켓에 하의는 조금 짧게 오히려 짧은 미니스커트나 짧은 바지를 좀 매치를 해서 오히려 자켓이 하의를 다 덮어버린 그런 룩을 연출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이런 부츠 신어도 당연히 예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뒷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깨 라인이 약간 이렇게 둥글다거나 너무 처져 있는 거는 제 체형상 이 약간의 좁은 어깨를 보완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약간은 볼륨감이 있으면서 좀 각진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이 자켓도 딱 그런 느낌. 뭐 어디 하나 꼬집어서 나무랄 데가 없는 아주 군더더기 없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아까 미니웨트에서 보여드렸던 검정 니트 베스트랑 좀 비슷한 계열인데 이것도 소재도 거의 울 뭔가 털 실들이 굵직굵직하게 보이는 그런 니트 베스트인데 이런 컬러감은 그냥 가을에 뭐 하나쯤 있으면 여기저기 코디하기 쉽고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컬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화이트 그냥 티셔츠랑 매치해도 좋고 셔츠랑 매치해도 좋고 그냥 여기저기 휘뚜루 마뚜루 템이라서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저는 워낙에 제품 하나 크게 딱 입는 것보다 좀 이런 식으로 레이어해서 입는 거를 워낙에 좋아해서 이런 니트 베스트라던가 셔츠류들을 모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색상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약간의 그린 컬러가 오묘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린 컬러는 뭐 아까 보여드렸던 갈색이나 검정색, 뭐 아이보리 다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기본 컬러라서 가을에 데리고 있으면 아주아주 매치하기가 좋고요. 그냥 요 셔츠 하나만 딱 입어도 기본템으로도 아주 예쁘지만 얘가 약간 그런 크롭 기장이거든요. 긴 기장의 셔츠는 좀 너입을 해서 이렇게 팬츠랑 입어도 예쁘지만 전 개인적으로 크롭한 기장감의 셔츠는 그냥 미니스커트나 아니면 좀 짧은 바지랑 매치를 해서 자주 입는 편이기 때문에 이것도 구매를 하게 된다면 아마 그런 식으로 코디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제가 요즘에 또 너무너무 꽂혀있는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미유미유의 발레리나 슈즈인데요. 이름부터 그냥 새틴 발레리나. 요게 너무너무 지금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며칠째 아른거리고 있는데 진짜 명품 신발이나 명품 백이 정말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발레리나 슈즈는 너무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유미유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12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크림에서 사면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한데요? 여름에도 계속 그래왔지만 이번 FW도 또 발레코어 룩이 아주 대세잖아요. 근데 요게 저는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 모델분이 지금 신고 계신 것처럼 양말에 뭐 그레이도 예쁘겠지만 그냥 흰색 기본 양말에 요 발레리나 슈즈 딱 신으면 진짜 뭔가 사랑스러운 느낌이 나면서 좀 프렌치 감성이 더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너무 저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걸 눈독 들이고 있는데 요거를 살지 지금 로퍼를 살지 아주아주 고민 중입니다. 저는 여기 포인트로 살짝 요 끈 달려있는 저 미유미유 저 로고가 굉장히 그냥 귀엽고 예뻐서 요즘에 눈에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 위시리스트에 있는 제품이고요. W 컨셉이 빠질 수 없겠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미유미유의 로퍼 대신에 요것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다 하고 생각했던 로퍼가 바로 이 레이첼 콕스 제품이에요. 한 4.5cm 정도의 굽을 갖고 있는 로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완전 플랫한 로퍼는 있는데 또 이렇게 가끔씩 굽이 조금 있는 로퍼가 좀 코디에 예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4.5cm면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굽인데 또 굽이 적당히 높은 그런 로퍼라서 저처럼 키장녀들에게는 아주 딱 좋은 높이의 굽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로퍼가 자칫 잘못 신으면 조금 벌키하고 너무 투박한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전체적으로 라인 자체가 약간 얄쌍하게 빠져있는 로퍼라서 화이트도 있었네? 하지만 나는 블랙.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양말 코디를 해서 입으면 제가 딱 원했던 귀여우면서도 캐주얼한 그런 분위기가 나가지고 요 레이첼 콕스 제품 아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츠. 저는 부츠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요 아카이브 앱그 제품을 봤는데요. 이것도 가격이 28만 7천원. 조금 가격이 셌네. 블랙 색상에 디테일이 크게 없는 그런 부츠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장 클래식하고 정석의 롱부츠가 없더라고요. 이것도 적당히 굽이 한 3cm 정도 돼 보이고 그리고 옆에서 보면 발목이 막 좁아졌다가 뭐 종아리로 갈수록 커지는 이런 곡선을 많이 이루고 있는 부츠의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일직선으로 딱 내리꼽는 클래식한 무드의 롱부츠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델분 지금 입고 계신 것처럼 진짜 그냥 딱 자켓 하나에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을 주고 싶을 때 매치해도 너무 좋고 그냥 이런 기본 부츠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제품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NU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NU는 올해 들어 좀 관심이 많이 갔던 브랜드인데 이 화이트 셔츠가 너무 독특하니 예쁘더라고요. 저희가 왜 기본적으로 그냥 카라에 버튼 채워서 입는 그런 정석의 화이트 셔츠는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얘는 카라도 없고 그리고 좀 소매도 독특하고 그리고 팔 부분이 좀 넉넉하게 벌룬 타입으로 돼 있어서 좀 코디하는 그 맛이 색다를 것 같아서 넣어뒀어요. 그리고 하이를 좀 핏되는 제품을 입는다거나 일자 스커트 아니면 일자 바지 이런 거랑 같이 매치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워낙에 좀 셔츠를 입을 때도 셔츠를 다 버튼을 잠궈서 입으면 좀 답답해 보이고 제 이미지랑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항상 좀 풀어헤치고 입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애초에 카라가 없으니까 그 브이넥이 깊게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시원해 보이는 느낌도 있으면서 제가 평소에 좀 추구하던 셔츠의 이미지를 아주 잘 이렇게 녹여낸 제품이에요. 소매를 살짝 걷어서 올려두면 좀 소녀소녀한 느낌을 만들면서 이렇게 벌룬 타입으로 이렇게 좀 원하는 대로 코디해서 입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저는 약간 뭔가 프렌치 감성이 더해진 그런 룩이라고 느껴져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요거는 여기 위에 트위드 자켓을 제가 본 건데요. 위아래 셋업으로도 나왔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셋업을 딱 갖춰서 입는 거는 그냥 막 진짜 결혼식장 갈 때나 그럴 때 외에는 손이 아주 자주 가는 편은 아니라서 따로따로 구매를 하는 거를 선호하는데요. 이 트위드 자켓이 굉장히 그냥 클래식하면서도 캐주얼해. 그래서 이렇게 데님이랑 같이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이 금장의 단추가 좀 부담스럽지 않은 뻔떡거리지 않는 약간 매트한 금장 단추라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이 트위드가 강하게 느껴지지 않고 좀 체크 패턴의 자켓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트위드가 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 나는 트위드 자켓 조금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좀 처음으로 입문용으로 입어보시기 아주 좋을 만한 제품 같고 가을은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결혼식도 이제 많을 거고 뭐 소개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좀 예쁘게 정장 차림에 갖춰 입을 만한 그런 오케이션에는 딱 입고 가기 아주 만만한 하지만 만만하면서도 좀 고급지고 아무튼 세련된 그런 무드의 트위드 자켓이어서 이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즘에 또 스카프나 이렇게 리본 묶어서 연출하는 게 또 유행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블라우스랑 같이 코디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를 게 없다. 그냥 전체적으로 너무 깔끔하고 예뻐. 다음은 모우투의 진짜 가을 감성 뿜뿜한 제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거. 이것도 그냥 가을 옷장에 하나 넣어두면 주구장창 코디하기 쉬운 그런 슬랙스입니다. 약간 브라운 컬러라고 하기에는 또 카키빛이 돌고 그렇다고 완전 카키도 아닌 오묘하게 그 카키와 브라운 사이에 있는 그런 컬러인데요. 이런 거는 그냥 가을에 있으면 어떤 상의랑 그리고 어떤 아우터랑 매치해도 가을 느낌이 바로 물씬 나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적으로 항시적으로다가 옷장에 하나쯤은 쟁여두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허리부터 발끝까지 핀턱이 쫙 잡혀있는 조금 포멀해 보일 수도 있는 슬랙스지만 이런 게 또 운동화나 부츠랑 같이 매치하면 또 그렇게 멋있을 수 없거든요. 이거 진짜 컬러가 너무 예뻐. 모트 첫 번째 제품이고 또 하나 기절해버리는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자켓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그린그린한 카키 컬러 진짜 제 피부톤에는 사실 엄청
찰떡으로 잘 맞는 컬러는 사실 아니지만 그럼 뭐 어때? 네, 그리고 요 모델분이 이 약간 너디한 느낌의 이 브라운 안경과 이 전체적인 이 무드가 너무 멋있고 시크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제가 낼 수 없는 분위기라 그럴 수도 있지만 약간 뭐 넉넉하고 약간 내추럴한 느낌보다는 카라도 딱 접혀있고 뭔가 어깨선이라던가 소매 끝도 딱 떨어지는 핏이라서 전체적으로 조금 단정하고 시크한 그런 느낌을 내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예뻐서 제가 미치도록 눈독 들이고 있는 제품이에요. 저희 장바구니 같이 잘 구경하셨나요? 좀 저희 장바구니를 보여드릴 겸 이번 가을에는 어떤 게 트렌드인가 또 살짝 언급을 했는데 오늘 봤던 제품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 제가 원하는 거는 훨씬 더 많고요. 장바구니에 사실 담아준 건 많은데 오늘은 요 정도로만 하기로 하고 제가 이 중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거는 직접 구매를 해서 이제 가을 패션 하울이나 가을 패션 룩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